아빠 8m, 아버지 코스카 추분이 있고, 쇼트 프로그램 음악은 지미 헨드릭스의 Old as Love입니다. 앞선 동계올림픽에서 8위를 차지했었고요. 2006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챔피언입니다. 빠른 회전력을 자랑하죠. 멋지게 랜딩 성공시켰습니다. 네, 두 번째 요소 3회전 반. 이젠 대부분의 남자 선수가 3회전 반 점프를 당연히 성공시켜야 되는데요. 아주 무릎과 발목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안정되게 부드럽게 랜딩시켰습니다. 세 번째 점프. 13 time step sequence. 로 시스팅을 하고요. 네. 변형된 자세 잘 바꾸면서 예, 아주 깊은 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스카 라카이코였습니다. 예. 아, 대단합니다. 오늘 네, 올림픽에 출전했던 3명의 일본 선수가 또 그대로 세계선수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한 명인 일본의 코스카 다카이코. 만족한 표정이에요. 그렇습니다.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던 그 트리플 악셀의 클린 랜딩 멋지게 해냈고요. 그리고 그 스텝 연기가 이 선수의 그 단점을 많이 보강한 연기가 아주 두드러졌었습니다. 네. 스핀도 얼마나 회전이 빠른지요. 예, 전혀 그 중심 축이 흔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가속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그런 스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사토 노부오 코치가 힘찬 악수로 격려를 해줬고요. 네. 지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6위를 차지했었고요. 2008년에는 8위를 했었습니다. 세계선수권대 세 번째 참가를 했습니다. 트리플 러츠와 예. 트리플 톨룩. 두 번째 점프 상당한 높이고요. 네. 안정감 있게 랜딩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발폭이 상당히 크죠. 그런 만큼 네, 점프 높이도 높습니다. 속도감도 좋고요. 부담을 털어낸 트리플 악셀. 네, 아주 깊습니다. 네. Change foot, sit, spin. 스텝 연기.
점프 상당히 높은데요. 이 플립 점프 엣지 컨트롤 능력을 약간 더 고침이 필요한데요. 그 점만 보강한다면 점프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제 사회전 점프도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다져진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네, 여덟 번째 체인지 풋 컴비네이션 스핀까지 보셨습니다. 2010년 자국 대회에서는 3위를 차지했었고요. 이번 선수들끼리의 경쟁도 치열한 세계 선수권 무대. 네, 개인 기록은 83.90 점수죠. 시즌 기록은 79.5입니다. 네, 84.5 퍼스널 베스트. 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1위. 대단합니다. 네. 예, 플립에서는 오히려 가산점을 충분히 받았네요. 그리고 첫 번째 요소 3회전 점수.